오늘 일상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아무래도 가장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시장이 좀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개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FOMC에서 이제 100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한 조금 우려가 조금 섞이게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 있을 때는 1,328원 그리고 오늘 장중 개장 중에는 1,32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거의 1조 2천억이 넘는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GDP 2분기 실적 발표와 소매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덩달아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1조 원에 대한 매수세가 덩달아 나오게 되면서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TSMC가 예상밖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좀 IT 전반적으로 큰 상승폭을 일단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덩달아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대선 충당금이 이제 쌓이게 됐는데요. 일단 그 이유가 그동안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려 섞인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 부분 때문에 자본 공모로 전환시켰고 그에 따라 향후 주식 실적에 대한 예상 가이던스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좀 오늘 업종 자체가 오늘 국내 시장이 또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오전장은 그렇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 역시 오전장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부진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경기침체 우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결국은 환율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19일쯤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국내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상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와 같이 이제 한미 통화수합에 대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폭이 커짐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도 한미 통화수합으로 통해 가지고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팔레스타인 넘어가서 지금 사우디 쪽으로 이제 있는데 결국 유가에 대한 증산 논의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플레의 가장 주요 핵심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96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향후 이런 사우디와의 증산 부분 논의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저께 이제 CPI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결국 유가에 대한 향방이 갈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어제 JP모건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여러 업종별 이제 흐름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분기 자체가 우리가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통으로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원가 부담이 어느 정도 적게 나왔다. 실적이 오히려 더 잘 나왔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컨센이 크게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업종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